안녕하십니까. 나노메디슨 바이오티버글라스 나노 파리클 포 텐타티브 시저레이션을 말씀드릴 이정환 교수입니다. 제안할게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오티버글라스 생체활성 유리의 어떤 유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이 바이오티버글라스란 이런 시뮬레이트 바디 플루이드 생체와 비슷한 어떤 이온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나노 입자 또는 나노 입자가 함유된 재료에서 이 칼슘과 뭐 실리케이트 이런 거의 익스체인지를 통해 이렇게 아몰포스한 칼슘 포스페이트 레이어라고 부르는 이제 뼈와 비슷한 성분의 레이어가 침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와 비슷한 성분의 어떤 레이어가 침착되는 것을 우리가 바이오 액티브 생체활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제가 개발한 거는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 즉 생체활성능이라고 하는 이런 칼슘 포스페이트나 뼈 성분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단히 말하자면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랑 생체활성능인 이런 뼈와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나노입자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는 칼슘과 실리케이트 이온을 방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나노입자가 완벽히 퍼펙트한 스피어 구조가 아니라 구멍이 있는 구조가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온을 방출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스몰 몰레큘이나 단백질, DNA, RNA 등등을 이 포우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슬로우하게 릴리징이 돼서 서방향으로 방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개념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거는 이렇게 메조포러스라고 하는 20나노미터 이하의 기공을 가지고 있는 나노입자 크기를 가지고 이것들이 방출 릴리징이 되고 원하는 약물 로딩도 가능하게끔 제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제시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퐁퐁 있는 메조포러스한 8나노미터의 기공을 가지고 있는 나노입자를 만들었고, 이 나노입자는 칼슘 실리케이트 이온이 방출 가능하기 때문에 생체활성이 있다. 즉, 뼈 성분과 비슷한 것을 침착 가능하게 한다. 라고 알고 있고, 플러스 여기에 제가 원하는 또 다른 세라피틱 이온, 스트론튬, 쿠퍼, 실버 같은 이온을 담침하여서 이거를 스마트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였죠. 그래서 칼슘과 실리케이트 이온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르게 넣어주는 이런 스트론튬, 쿠퍼, 실버 이온들이 나오고, 여기 플러스 이런 기공물에 원하는 약물을 로딩하여서 원하는 약물까지 천천히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약물을 뭐 페나멜 같은 스몰 몰레큘, FGF2 같은 크로스 팩터, 클로렉시스텐 같은 안티바이오틱까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과 약물이 다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나 세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온과 약물이 딜리버리 가능하다라고 해서 원하는 뭐 치수 재생이나 또 다른 효능을 낼수 있게 되는 게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이런 나노입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나노입자를 치과 주로에 넣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왜 치과 주로에 넣었냐고 하게 되면은 가장 치과 재료에서는 중요한 게 볼륨이 작아야 되고 효능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입안이라는 작은 공간에 뭔가 효용성 있게 재료를 만들게 되려면은 마이크로 사이즈 입자로는 효능이 부족하고 나노 사이즈 입자가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위해서 일단 덴탈모트를 활용을 하였고, 이제 추 파트 3에서는 제가 의학 재료, 메디컬 머티리얼을 적용하여서 그 효능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했던 거는 MSN이라고 하는, 얘는 사실 녹지 않는 나노입자이긴 합니다. 녹지 않고 생체활성능이 없어요. 없는 걸 이번에 개발해왔고, 여기에 에이지라고 하는 실버를 도핑하였습니다. 보시면 이 까만색, 검은, 하얀색이 메조포러스한 구조로 나타난 게 있고, 이 에이지에서도 비슷하게 하얀색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즈도 50나노미터로 비슷한 정도였죠. 그래서 EDS로 관찰한 결과 이 실리케이트와 칼슘이 잘 있다. 아, 죄송합니다. 칼슘이 없어서 실리케이트와 O가 있다. MSN은 메조포러스 실리케 나노파리클,
즉 SiO2에 이루어진 나노 파티클이기 때문에 SiO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에이지가 있기 때문에 에이지 픽 떴고요. 그래서 FTIR이라는 화학적 결합 방법으로 MSN은 원래 이런 구조인데 죄송합니다. FTIR이라는 XRD죠. XRD를 통해서 MSN이 이런데 원래 AG의 기본 물질은 이거고 이 AGSD라고 하는 것을 MSN에 넣은 결과 이 빨간색처럼 AGSD 픽이 나타나게 됐다. 즉 MSN에 잘 AG가 로딩이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결정학적으로 그 다음에 얼만큼 넣어졌냐 라고 하기 위해서 이 AGMSN을 불을 태웠어요. 표도까지 불을 태우니까 28% 정도가 질량이 감소하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AGMSN의 AG가 양이 28% 정도 된다. MSN은 600도에 타지가 않거든요. AG만 탔기 때문에 그 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30% 정도 탔다. 그리고 AGMSN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메조 포러스한 이런 포어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BT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MSN에서 실리카 나노파티클에서 또는 에이지 로딩한 이후에 비슷한 구조를 보였고 포어 볼륨도 3, 4나노미터로 비슷하게 됐다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과에 쓰는 의치라고 해서 틀리죠. 틀리 재료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5% 5%까지 넣어본 결과 조금 강도가 증가하다가 강도가 조금 비슷한 정도가 되었고 이 비커스 하드니스는 표면 강도예요. 일단 재료의 표면이 딱딱하냐 소프트하냐 봤는데 표면 강도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그래서 어떤 강도적인 면에서 저해는 특히 안 하더라. 5%까지는 그렇게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틀리는 가장 중요한 게 구강 내에 있어서 캐니다 알비칸스나 여러 가지 박테리아, 펑가이드에 저항을 해야 돼요. 즉 항균력, 항진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캐니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틀리를 해서 분열을 유발시키는 곰팡이가 있는데 곰팡이를 같이 분주한 결과 나노파티클이 0.51, 2.55에 있으면 있을수록 AG가 있는 곳에서 확 이런 어태치먼트가 줄어들었어요. 틀리에. 하지만 신기하게도 AG가 없는 MSN에서도 좀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관찰하였고 하지만 특별하게는 AG가 있는 곳에 확 줄어들었다. 또한 다른 스트레프토코커스 오랄리스라고 하는 입안에 있는 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AG가 있을 때 확 많이 줄어들고 AG가 없어도 5%에서 좀 줄어든 경향이 보였죠. 이거를 이제 조물조물하게 약간 이런 지렁이 같은 게 이제 이 진균이 될 텐데 이 진균이 점차 줄어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5%에서 AG 있는 거 없는 걸 비교한 결과 있는 게 훨씬 없는 것보다 많이 줄었고 MSM 5% 있는 것도 0%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었죠. 즉 이 위에 있는 어떤 세균의 카타빌리 액티비티에 의해서 어테치먼트를 관찰한 결과와 제가 직접 SEM으로 관찰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 즉 AGMSN 나노입자를 5% 정도 넣어서 틀리를 만들었더니만 훨씬 항균력이 항진균력이 좋았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어볼 거예요. 왜 줄어들었냐 알기 위해서 관찰한 결과 첫 번째 Surface Roughness. 이게 러프니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균 같은 게 잘 굳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러프니스가 줄어들까 싶었는데 뭐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특히 AGMSN이 아닌 일반 MSN을 실리카 나노입자를 넣은 곳에서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에너지라고 우리 표면에 에너지가 있는데 표면 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 흡착이 잘될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 결과 신기하게 서피스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오, 두 개 다 비슷하게 증가했죠. 5%에서 0%보다는 특히나 증가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폴라와 디스퍼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가 우리가 하이드로플리시티 즉 물과 관련된 물의 친수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디스퍼션은 약간 리피드 그 기름과 관련된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특히 물과 관련된 에너지가 더 많이 증가되었다. 즉 물과 좀 더 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아 사실 셀 멤브레인이나 박테리아 멤브레인 같은 것도 물보다는 지방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과 더 친한 표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세균이 덜 붙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라고 좀 디스커션 할 수 있었죠. 또한 또 다른 이렇게 메케니컬 피지컬한 프로퍼티 말고도 직접 실버가 나옴으로써
실버가 MSM보다 ADMS이 당연히 나오겠죠. MS 안 나오고 실버가 나옴으로써 실버 이온 자체가 세균과 진균을 죽인 게 아니냐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밑에 캔디다 알비칸스와 스트렙토코커스 오랄리스가 덜 붙는 영향에 있어서 이러하게 설페이스 러프니스는 뭐 큰 차이가 없었고 얘를 제외하고는 설페이스 에너지도 물과 관련된 에너지가 증가됐기 때문에 물과 친해서 리피드와 친한 세균과 곰팡이는 덜 붙겠다 라고 관찰하였고 플러스 실버 이온의 방출 때문에 실버가 세균과 진균을 죽였다. 그래서 이렇게 두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라고 디스커션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틀리는 하루 끼는 게 아니라 한 달, 1년을 끼죠. 그래서 에이지가 방출이 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1, 3, 7, 14, 28 가면 갈수록 에이지가 있는 방출이 되면서 효능이 줄어들었어요. 어테치 몬트가 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28일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못 쓰냐 틀리게 또 갈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리차징 충전을 시켰죠. 이 에이지 약물이 있는 것을 AGMS 5%가 넣은 틀리에 넣어가지고 다시 충전시킨 결과 충전이 되어서 AG가 나오더라. AG이온이 나오더라. 관찰했고 충전한 이후에 다시 1, 3, 7 한 달 관찰한 결과 충전한 이후에도 뭐 충전 초기 충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두 번 충전할 때도 조금 AG에 의해서 캔디다 알비칸스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안에 있는 구강세포인 오랄 케라티노사이트에 생체학 적합성이 있냐 없냐 봤을 때 에이지가 좀 있는 것에서 살짝 줄어들었지만 이 정도는 생체 적합성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 라고 관찰을 하여서 이 덴탈모테리어스에 투고를 하였습니다. 네, 이 결과는 그래서 나노입자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이온이 칼슘 실리카이트 같은 생체활성 유리 이온은 아니지만 에이지라는 이온을 손쉽게 넣고 방출시킨 다음에 다시 넣고 충전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항균력과 항진균력을 지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컨셉이 좋게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이 진짜 BGN입니다. BGN이 바이오액티브 글라스 나노입자인데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예요. 얘를 글래스 아이노머라고 하는 현재 치과에서 적용되는 여러분들 치과에 가시면 많이 적용받는 그런 재료인데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BGN의 양태는 이런 식으로 한 20-30 나노미터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나노입자를 이제 관찰한 결과 Si 칼슘이 85:15다. 즉 보통의 제가 만드는 생체활성 유리의 나노입자의 Si와 칼슘의 비율은 85:15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생체활성 능력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SBF 솔루션 Simulated Body Fluid라고 하는 생체 모방 용액에 넣은 결과 원래가 이 정도가 나왔다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28일 뒤에 나오게 되죠. 이 뾰족뾰족이 뭐냐면 뼈로 이루는 성분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성분이 나왔다. 이게 관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노입자가 과연 이렇게 인큐베이션 타임 장시간 1시간부터 1시간까지죠. 1분부터 1시간까지 죄송합니다.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잘 분산되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해 보았어요. 이게 저희 4층 악기 4층에 있는 나노 파티클의 일정한 혼탁도를 가지고 있는 거를 관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본 결과 10에서 30mm 큐벳 타입이어 가지고 큐벳의 중간을 본 결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뭔가 나노 입자의 분산이 잘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24시간 동안에도 분산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나노 입자의 분산도가 매우 좋다. 그래서 글래스아이노모에 넣을 때도 분산이 좋겠거니 라고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파우더로 원래는 되어 있고 리퀴드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퀴드 100이라고 치면 거기에 키토산을 넣었고 안 넣은 것도 있고 BGN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나노파티클을 넣었어요. 갑자기 키토산이냐? 키토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생체활성 능력이 더 좋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한 키토산이 약간 본드 역할을 해서 접착성이 있어요. 그래서 BGN이 이런 글래스 아이노모라는 그 유리 파우더에 잘 붙어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얘를 섞어 리퀴드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리퀴드에 키토산과 BGN을 넣은 이유는 이걸 BGN과 키토산을 파우더에 넣게 되면은 파우더 안에서 균일하게 혼합이 안 될까봐 리퀴드에 넣어서 소니케이션을 균일하게 혼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파우더에
바꿨습니다. 네. 원래 글래스 아이노모어라고 하는 치과 재료는 파우더와 리퀴드를 섞는 거가 되는 것인데요. 이 리퀴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모노모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폴리머 계열의 모노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중합이 돼가지고 이 파우더를 만나 이제 결합 세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우더 리퀴드의 비율은 2:1로 하였고요. 그래서 군이 복잡하긴 하지만 컨트롤 그룹은 원래 글래사인 넘어고 BGM5는 BGM만 넣은 거 맨 밑에 거죠. 키토산 0.5는 키토산만 넣은 거, 두 개 있는 건 두 개 다 넣은 거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픽을 관찰하고 키토산 온리, BG 온리를 봐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 BGM5, CL0.5가 키토산과 BG에 있느냐를 해서 키토산과 BG는 있다 관찰하였고, 세팅 타임이라고 해서 이 글래사인 넘어가 자연적으로 굳는 시간이 있는데 굳는 시간이 살짝 증가는 되었지만 4분, 6분 사이 대동통했다 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재료가 녹거나 다시 침착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 달아온 것들이. 그래서 관찰한 결과 비슷한 양성으로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원상복귀가 되는, 그래서 글래스 아이노모의 일반적인 특성이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별 변화가 없었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SF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생체 모방 용액에 넣음에 따라서 어떤 강도가 증가 감소했느냐를 본 결과 좀 증가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프레셔 스트렝스라고 해서 컴프레셔 스트렝스는 위아래를 찌부시키는 거예요. 원통형을 만들어서 위아래를 찌부시키는 건데 프레셔 스트렝스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막대 시판을 만들고 얘가 누르게 해서 얼만큼 누르냐 안 누르냐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물 성숙성을 관찰한 결과 약간의 어떤 이런 나뭇잎자를 넣게 되면은 좀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드라마틱하진 않았다. 이 정도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강도 저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걸 눈으로 본 결과 재밌게도 BGN이라고 생체성 유리가 있는 그런 재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하이드로스 아파타이트 같은 뼈 성분을 이루는 그런 구조의 SM 사진이 나타났게 됐어요. 즉 이런 게 뭐냐면 생체활성 유리가 방출함으로써 칼슘실리케이트가 표면에서 생체활성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컨트롤 그룹, 일반적인 글래스 아이노모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별표 모양이나 동그란 이런 침착이 없는데 BGN5라고 하는 바이오글래스 있는 표면에서만 이게 나타난 경우 결과 생체활성 능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라고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포 실험을 해서 세포 독성이 없는 거 확인하였고요. 모든 용출액에서도, 그 다음에 이 100% 용출액에서 매일매일 2-3일 한 번씩 치수줄기세포를 넣어서 분할을 시킨 결과 이 빨간색 나타나는 게 치수줄기세포가 한마디로 뼈세포인 오돈토블라스트 줄세포로 분화가 된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오돈토블라스트도 치수줄기세포가 뼈화되는 그런 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많이 많을수록 미네랄레이션, 뼈 성분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하여서 이 BGM5나 BGM5CL0.5에서 비슷한 정도로 뼈 성분이 많이 생겼다, 즉 줄기세포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라고 눈으로 알 수 있었고, 이 빨간색을 용출해가지고 정리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 치과에서 가장 좋은 전열인 덴탈 머트리얼스에 추가를 하였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원래 나와있던 재료의 어떤 성능을 유지시키면서 좀 더 세포활성 능력을 증가시키는, 즉 치아에서의 뼈세포의 오돈토블라스트의 분화를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관찰하였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치과에서 중요한 게 치아 접착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과에서는 이제 침도 많고 세균도 많고 매우 다이나믹하게 차가운 뜨거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접착제가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이 덴틴이라고 하는 치아 안쪽에 바깥에 하얀색 말고 노란색 덴틴 구조가 있는데, 이 에나멜 구조 말고 덴틴 구조, 노란색 구조에 구멍이 있어요. 그걸 덴티널 튜브라고 하는데 덴티널 튜브 안에 있는 어떤 엔자임, MMP라는 엔자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본드인 어데시브 레진을 붙인다 하더라도 엔자임이 이 레진을 녹여요. 녹여서 결국에는 이 본드를 접착을 빼일시킨다 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컨셉은 이 MMP를 디액티베이션, 엔자임 활성을 줄여들어가지고 어떻게 접착제의 효능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UBGN을 만들었어요. 뭐냐? 쿠퍼 아이온을 방출할 수 있는 생체합성 유리죠. 사이즈가 50나노가 되고 역시 EDS 결과 CU가 있는 걸로 보아서 50나노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CU가 들어있는 나눔체를 만들었다. 사실 기대하는 건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나가면서 CU가 방출되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왜냐? CU가 이 MMP를 디액티베이션 한다고 알려져 있고 원래 BGN에 나오는 칼슘이 리미네랄리제이션 어떻게 약간 MMP 때문에 엔자임이 녹아나가는 그런 레진을 리미네랄리제이션을 통해서 메꿔주는 그런 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이런 CUBGN을 넣은 치과용 본드에서 Si 칼슘 쿠퍼라고 하는 이온의 방출을 관찰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CUBGN 빨간색이죠. BGN이 20%까지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것들이 다 나온 거야 관찰할 수 있었고 얘를 또 SF 솔루션에 넣어봤어요. 28일 동안 넣어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뼈의 성분 중에 하나인 하드시 아파타이트 형태가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1% 2% 이 CUBGN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관찰할 수 있었고 이거를 FTIR로 확인하여서 칼슘 포스페이트 구조다. 즉 뼈 치아에서의 뼈를 이루는 구조다 라고 관찰했습니다. 이거를 또 XRD 통해서 증명하였고 또한 마지막으로 웨이트 디그라디 체인지라고 해서 이 접착제의 어떤 물질 성질이 변하냐 안 변하냐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함이 없었다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실험을 들어갔죠. 세포실험을 들어간 결과 재밌게 원래 치과용 접착제는 세포가 독성이 심했어요. 근데 나눔제만 넣으면 좀 독성이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 대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동일 볼륨에 아무래도 나눔입자가 들어간 것들이 이제 이런 치과용 레진이 절대량이 적었겠죠. 치과용 레진 자체가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레진이 적게 들어가서 독성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고 이런 걸 CCK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라이븐데드를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성이 없는 25%를 통해서 25% 용출력을 통해서 이제 세포를 분화시킨 결과 분화대에서 시수세포가 분화 마커인 콜라겐, DMP, TSP, OECN 같은 것들이 증가되었다. 어디서? 2% 있는 데서 좀 CUBGN과 BGN, CU가 없는 것과 CU가 있는 생체합성 유리 나눔입자에서 비슷한 정도로 분화가 잘 됐다. 라고 관찰을 하였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레진, 그냥 치과 접착제 레진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ARS라고 하는 바이오 미네랄리제이션 된 거를 확인한 결과 훨씬 미네랄리제이션이 많이 됐다. 라고 알아서 제가 기대했던 BGN의 효능인 어떤 치수줄기 세포의 분화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됨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넥스트는 이제 이 CU의 효과를 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CUBGN을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였고 어데시브 레진을 초록색으로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네랄리제이션 매트릭스를 빨간색 염색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데시브 레진 초록색과 CUBGN에 들어있는 나노 파티클이 이렇게 덴티널 튜브 밑으로 잘 안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CUBGN이 덴티널 튜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CU 이온이 MMP라고 하는 것들을 디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엔자임을 실제로 CUBGN에서 디액티베이션 시켰습니다. 네. BGN은 조금 효과가 있나 없나 정도였고 CU가 있는 게 훨씬 디액티베이션 효능이 좋았고 이거는 원래 없는 것보다 더 좋았다. 컨트롤 그룹보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런 접착제와 치아의 접착 능력이 차이가 없었다. 차이는 없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일리어 타입이 좀 더 4보다는 5, 6 같이 좀 비슷한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이 접착제 안에서 이렇게 생체합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리미네랄리제이션, 이 틈새가 메워지냐를 관찰 결과 이 BGN과 CUBGN 보시게 되면 컨트롤에 비해서 접착제 공간이 좀 약간 좀 좋아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0일 차와 14일 차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뭔가 자리를 메꿔주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 메꿔준 자리가 모양에 보시면 이 치아의 뼈 구조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컨셉인 CUBGN을 넣음으로써 MMP 디액티베이션이 되었고 물론 이거는 실제로 마이크로 텐자일 스트렝스라고 하는 접착제의 접착 능력을 단기간에 증가시킬 수 없었지만 실제로 SM 상황에서 재침착이 됨으로써 갭을 메꿨다
라고 하여서 저 원래 컨셉인 CuBGN의 CuEON의 효능과 BGN에서 나온 칼슘 실리케이트의 효능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치과용 틀리에서 어떤 약물, 에이지라는 약물 전달을 자연스럽게 리차징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SN을 넣어서 물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에이지를 효율적으로 방출시키는 것을 증명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치과용 수복제에 BGN을 넣어가지고 BGN을 통해서 바이오미네랄리에이션, 치수 줄기세포의 분할을 촉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접착제에서 CuBGN을 넣어가지고 BGN의 효과인 리미네랄리에이션을 좋아하게 하였고 CU의 효과인 MMPD 액티베이션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나노 메디슨 강의에서 이제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서 특별하게 이제 얘를 일반적인 재료에 섞어서 어떻게 나노 입자를 통해 일반적으로 효능을 증가시키느냐, 제가 원하는 효능을 내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